안녕하세요. 오늘도 외국 힙합을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아티스트를 소개해줄 3분 힙합의 준벅입니다. 98년생인 텐타시오는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만 23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벌써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가 2년이 넘었네요. 오늘의 3분 힙합 주인공 XXX 텐타시온입니다. You should always feel free to voice your opinion, but to act out on these irrational thoughts in every shape or form is disgusting. 텐타시온의 오른쪽 눈 밑에는 그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numb, 즉 감각이 없다라는 타투가 존재합니다. 그는 한창 자신이 힘들었던 당시 그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텐타시온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아는 팬이시라면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 감옥에 있었던 아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던 어머니. 이러한 이유로 텐타시온은 오래전부터 할머니 곁에서 커왔지만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못 받으며 커온 그는 매번 폭력 적인 행동 그리고 또래 애들과 계속되는 싸움으로 퇴학을 당해 학교를 매번 옮겨 다녀야 했으며 학창 시절 각종 마약 소지죄와 무장 강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절친 스키마스크를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 텐타시온의 본격적인 음악적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Hey. My bitch was your mess. Can't keep my dick in my pants. My bitch don't love me no more. 무겁고 웅웅거리며 찌그러지는 높은 볼륨의 베이스 위에서 당시 텐타시온의 공격적인 성격을 적나라하게 비춘 이 곡은 래퍼 드레이크가 비슷한 플로우를 이용한 곡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래퍼 중 한 명이 신인 래퍼의 플로우를 베꼈으니까요. Demon just got out of can. I gave my bro an advance. Love is just not in my plans. 그리고 무서울 게 전혀 없었던 당시 20살 텐타시온은 래퍼 제이콜까지 디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텐타시온은 소년원 생활 당시 게이였던 감방 동료가 옷을 갈아입던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를 주먹으로 죽음의 문턱 전까지 모른 사실과 임신 중이었던 그의 전 여자친구가 텐타시온으로부터 계속된 데이트 폭력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의 끊이지 않는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텐타시온이 영웅이다 혹은 괴한이다 라는 의견들은 아직까지도 힙합 팬들 사이에서 큰 논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텐타시온의 타고난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과 힙합씬의 막대한 한 획을 그은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텐타시온은 생전에 그가 자살하고 싶었던 심정 혹은 우울증에 시달린 감정들을 꾸밈없이 그대로 가사 안에 녹여내며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Spotlight, moonlight, then why you tripping? Get your mirror, sure look good in the moonlight. If you ever try to let go, I'm sad, I know, yeah, I'm sad, I know, yeah. I don't understand this. You're changing, I can't stand it. I'm in pain. Wanna put 10 shots in my brain. I've been tripping, but some things can't change. Switched on the same time, I'm taping. 본인의 음악을 통해 국적과 인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합시키는 게 꿈이었던 텐타시온. 텐타시온은 2018년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지만 그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은 어린 아티스트들이 그의 꿈을 이뤄주는 날이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외국 힙합 아티스트를 남겨주세요. 저 준벅이 3분 힙합 시리즈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